이 내용을 어떻게 외워볼 것인지 간다. 자 얘들아, 너희들이 맞추게 하는 게 나의 목적이야. 현타는 선생님이 올 테니까 너희들은 수치스러워하지 마. 나만 수치스러워할 거야. 이야기를 하나 들려줄게. 사이비 교주가 있어. 얘들아 이거 거짓 이야기야. 상상의 이야기야. 기억해봐. 온교파라고 하는 사이비가 있다고 생각해봅시다. 자꾸만 이 사람은 자꾸 너희들을 불러. 이리 온, 이리 온, 이리 온, 이리 온교. 자꾸 너희들을 부르는 온교파라는 사이비, 아주 나쁜 종교가 있습니다. 자 이 온교파에 가입을 하려면 오트밀이라는 곡식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, 우리 과거에 도교라는 종교의 학파에서 오두미교라는 학파가 있었거든. 외우지 마세요. 그냥 듣고 넘어가면 됩니다. 과거에 어떤 종교에 가입을 하려면 오두미, 쌀 다섯 미를 가지고 와야지만 가입이 가능한 그런 종교가 있었어. 거기서 따왔어. 온교파라고 하는 사이비 이상한 종교는 가입비를 오트밀로 받아. 왜? 오트밀이 다이어트 음식이래. 나쁜 교주가 다이어트를 하는 걸 목적으로 삼는데, 다이어트 1달하면서 그래도 어쨌든 건강에 좋은 오트밀을 가입비로 받는데, 오트밀을 내야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. 오트밀을 내야만 해. 어떤 사람 자, 이 온고파에 가입을 한 거야. 그 가입을 소식을 들은 그 아이의 엄마 아빠가 화가 났어. 뭐? 저런 말도 안 되는 사이비 단체에 내 자식이 가입을 했단 말이야? 오트밀을 바쳐가면서 안 되겠다, 저 아이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. 왜냐면 엄마 아빠가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이비 교주의 밑으로 들어갔을 때 뭐 그럴 수 있잖아. 그냥 상상 속의 이야기야 얘들아. 물론 폭력은 나쁜 거지만 안 되겠다, 저 아이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야겠다. 제 폐물을 아 물론 맞춤법도 지금 맞지 않아. 근데 어쩔 수 없어 얘들아. 너무나 어려워하는 내용이고 정말 많이 틀리기 때문에 안 틀리게 하려면 다시 가. 온고파에 오트밀로 가입을 한 자식을 집에 묶어두기 위해서 안되겠다, 쟤를 빼버려야 되겠다, 쟤를 패. 그 모습을 지켜본 그 아이의 친구가 눈에서 눈물이 흘리는 거야. 저 아이 진짜 안습이다. 유세윤 짤인데 아나요?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는 유세윤 짤인데 안습이다. 지금 눈에 지금 습기가 가득 찬 거야. 저 사람 정말 안습이야. 자 기억해줘. 자 온교파에 가입하려면 오트밀을 내야 됐었는데 그걸 내면서까지 가입한 자식을 둔 부모님이 억장을 무너져 내리면서 안되겠다, 저 아이의 다리 뭉둥이를 분질어서라도 못 가게 해야지, 쟤를 패. 그걸 옆에 그래서 지켜본 친구가 저 아이 저 사람 정말 안구의 습기차 안습이야. 선생님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? 자 간다. 지구 온난화를 위한 협정은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이었고 그 다음 오트밀 몬트리올 의정서는 자 뭐야 오존층을 파괴하는 걸 보호하기 위해서, 오존층을 지키기 위해서 오트밀이야. 몬트리올 의정서는 오존층과 관련돼. 자 그 다음 바젤협약은 국가 간의 폐기물을 이동 제한하는 것, 유해 폐기물을 제한하는 것과 관련된 게 바젤 협약이었고, 마지막 람사르 협약은 우리 환경에 존재하고 있는 습지를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. 람습 기억하세요. 람사르 습지 보호, 바젤 폐, 유해 폐기물 이동과 관련하고요. 몬트리올 의정서 오존층을 보호하는 거, 교토와 파리 협약은 자 온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내용이었다. 온교파 오트밀 바치고 젤 폐. 저 사람 안습 끝. 이걸로 기억하시옵소서. 얘들아 너희들을 안 틀리게 하는 게 선생님의 목적이니까 자 미안해. 자 수치스러움은 선생님의 몫이니까요. 너희는 꼭 맞춰. 맞추고 꼭 나타나줘야 돼.